제 생각에는요, 한 진짜 이걸 업으로 삼겠다, 연주자가 되겠다,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, 절대로. 근데 다시 돌아가고 말고 할거 없이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했어요, 바이올린. 실패한 적이죠. 제가 어릴 때 스즈키 유치원이 유행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스즈키 메소드라는 게 뭐냐면, 악보 보는 방법을 안 가르치고 애들한테 연주를 들려줍니다. 똑같이 따라해라. 자, 여기 1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1번 손가락으로 소리 내는 거야. 1번 손가락으로 1번 줄에 놓고 소리 낸다. 삑삑. 자, 따라해봐.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자, 외워. 이렇게 해서 딱 서가지고 쫙 서서 보면 데도 없고 악기만 딱 들고 쭉쭉쭉쭉. 그런 유치원이 있었어요. 거기 다녔어요. 초등학교 때도 레슨 받았는데, 무슨 뭐막 개인 레슨으로 막 빡세게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학원 설렁설렁 왔다갔다 했다가 안 했다가, 아나안 할래 힘들어, 뭐 그래 하지마, 끊었다가 나 다시 할래 그러면 또 엄마가 또 하라 그랬다가, 계속 스즈키 4권 5권 깔짝깔짝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중에 또 다시 하면 한 스즈키 3권으로 다시 내려가. 그럼 야 여기서부터 다시 하자, 선생님이 또 얘기해요. 그럼 또 스즈키 3권부터 4권 5권 또 깔짝깔짝 서드 포지션 깔짝깔짝. 그러다 또 그만두고 또 그만두고 또 그만두고,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가서는 안 하고, 그러다가 쭉 가다가 대학교 가가지고, 야 대학교 가면은 오케스트라 동아리가 있다더라, 너 대학교 너 바이올린 배웠는데 오케스트라 좀 해봐라. 그때부터 이제 바이올린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때부터 어려움을 많이 느꼈어요.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흘러 오게 된 거죠. 그래도 그때 그래도 어릴 때 배웠던 게 몸에 조금 남아 있으니까 남들보다 훨씬 수월했죠. 논문으로도 발표가 된 건데, 사람의 음악적 재능은 4살인가 5살 때가 피크라고 합니다. 그 받아들이는 저기가. 그게 그때가 20이면 만점 20점 만점에, 성인이 된 20살 이후는 1이라고 그랬어요. 그 논문에 의하면, 제가 본 논문. 그 논문이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무슨 논문인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, 분명히 논문은 맞습니다. 만 나이겠죠, 만 나이. 근데 일단 저는 그때 스즈키 메소드로 배워가지고 손해도 많이 봤지만, 악보를 잘못 보는, 득도 많이 봤어요. 왜냐면 귀가 엄청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듣는 게. 그 절대음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멜로디를 캐치하는 거라든지, 그 화음을 듣는다든지, 이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, 다른 사람이 연주하고 있을 때 내가 뭘 하고 있어야 되나, 뭐 요런 것들에 대한 거는 사실 그때 엄청나게 발달을 한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지금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, 근데 연주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연주를 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안 좋은 습관이 엄청나게 많았어요. 그 어린 나이에 해도 애가 집중을 할수 있어야 돼요. 저 같은 애들은 집중 제대로 못한 거죠. 그러니까 계속 3, 4권 계속 다시 하고 5권 하고. 사실 지금 애들 하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 많거든요.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에요. 거의 대부분. 그냥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 거지. 거의 외워서 해요, 외워서.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나를 보는 것 같아, 옛날의 나를. 그래서 내가 옛날에 좀잘 배웠다면 지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얘기를 하는데, 뭐잘안 되죠, 뭐. 글쎄요, 뭐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났다,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. 그냥 그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못 받아들였던 거죠. 못 받아들였고 너무 제가 생각이 없었던 거죠. 좀 그렇게 생각해요. 선생님의 질보다도 학생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긴 한것 같아요. 물론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잘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건 맞는데, 이끈다고 이끌려 갈 역량도 안 됐던 것 같아요, 제가 그때. 그때 당시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든게 대학교나 가서 든것 같아요.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온지 모르겠어요. 그런 생각 많이 해요. 중학교, 고등학교 때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나, 이런 생각을 성인이 되고 나서 몇 번씩 한 적이 있어요. 바이올린 같은 악기들이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요. 제가 잘 생각을 해봤는데 손으로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하는 게 아니라는 게, 이 핑거링은 여기서 직접 손가락으로 딱딱딱딱 집는데, 이걸 긋는 게 뭔가 도구를 쥐고 하다 보니까
이게 일상생활에서 하지 않는 행동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한 사람이 이 도구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거에 좀더 익숙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라켓이나 이런 거 들고 하는 스포츠는 레슨 받은 사람 못 이긴다고. 탁구, 배드민턴, 테니스 이런 거. 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려워요. 근데 제가 볼때 가장 먼게 현악기죠. 타악기도 멀죠. 근데 그나마 그래도 뭔가 이런 두드리는 거는 우리가 다른 데서도 하고 또 요렇게 쥐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고 물론 음정이 있는 악기도 있지만 기본적인 이거는 진짜 타악이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이제 현악은 이제 손가락으로 눌러야 되죠. 왔다 갔다 해야 되죠. 이걸로 그어야 되죠. 이런 것들이 익숙치 않다 보니까 나이 들고 나서 하면은 몸의 신경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뭐잘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완전히 빡세게 밀어붙이든지 그게 아니면 애가 좀 조숙해서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잘하고 싶다 뭐 이래가지고 열심히 하든지 물론 거기서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 또 있어야겠죠. 근데 저는 아무튼 이도 저도 아니었어요. 아마 어떤 선생님이 와도 지금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. 네. 그런 후회는 없어요. 네. 내가 더 좋은 선생님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는 없어요. 부모가 밀어붙여서 나가 떨어진 애들도 많죠. 그냥 밀어붙인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뭐 애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일단 봐야겠죠.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음악의 길로 들어서는 거는 진짜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길이 너무 어려워요. 그냥 공부도 해보고 악기도 해봤지만 물론 저한테 그게 더 맞는 거겠지만 공부는 뭔가 이렇게 끝이 난 느낌이 있거든요. 대학에 들어갔다. 뭔가 이렇게 한텀 끝나고 좀 이렇게 펑펑 놀다가 다시 아 이제 공부해야지 이렇게 탁 하는 게 있는데 악기는 그게 없어요. 악기는 내가 뭔가를 통과해도 이걸 통과한 걸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그 통과 이후에 있는 그 미션들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냥 악기 놀 때까지 그거를 그걸 어떻게 평생 동안 한다는 게 자기가 좋아하지 않고는 좀 힘든 일인 것 같고 제가 전에 어디 댓글에도 달아드렸는데 매년 명문대에서 학생들이 배출되잖아요. 그거 어떻게 뚫고 그거를 또 자리를 차지하겠어요. 이 조그만 나라에서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면은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라도 악기 쪽으로 간다고 하는 학생들 있으면 저는 항상 얘기해줘요. 공부는 꼭 같이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해줘요. 왜냐면 공부 안 하고 그냥 악기 쪽 하다가 아, 나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했을 때 돌아오려면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게 악기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결국엔 지능이거든요.